예, 트랙 IR 하는 것을, 예, 트랙 IR 하는 기능을 아두이노 프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드는 법은 그 외국 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외국 사이트에서 올린 PDF 파일을 제가 동영상 링크로 올렸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만드시면 되고, 그 PDF 파일에 회로도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기판용이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용이랑 조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선 참조해서 만들어 놨는데, 약간 틀리니까, 회로도랑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모습이랑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아두이노 프로에다가 시어너 코드를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 트랙 IR을 만든 사람이 아두이노 프로 트랙 IR 만든 사람이 그 GU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고 그한 번에 그 파미어까지 올리는 것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C로 그냥 따로 해가지고 스케치해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미어가 정상으로 올라갔으면 키자마자 노란 불 들어오고. 노란불 계속 깜빡이다가 초록불이 들어올 겁니다. 정상적으로 파멸을 올렸으면 초록불 들어오고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PDF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가서 뒤져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그 했으면 또그 GUI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야 돼요. 떨리고 있는데 보정을 조금 잡아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보정을 잡아준 상태고요. 네, 지금 F11로 저는 정 가운데 가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기 운동화 끈그 다이소 1,000원짜리 사와가지고선 머리에다가 그 아주머니들 그 보따리 매는 것처럼 동여 매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는 그 빵구도 작은 걸로 해가지고 연결해도 되는데 지금 뭐 귀찮고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실물보다는 다른 드로잉이나 IC 그런 걸뭐 만들어 보고 있어서 다 뺐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래는 더 작은 빵보드에다가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시원삼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양쪽 움직이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죠. 그리고 위아래로도 돌아가고 보정을 다 맞춰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제는 보따리상처럼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러니까 누르는 스위치 그러니까 아두이노 프로랑 스위치 그 사이를 이렇게 보따리상처럼 이렇게 절간 이렇게 동여 맵니다. 동여 맨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가운데다 원래는 이 빵보드 거기다가 원래는 했었어요. 지금 선을 좀 길게 연결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따리 상처 이렇게 둥여매겠습니다. 그래서 잘 매주고요. 떨어지지 않게 대충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매도 안 틀어져요. 운동화끈 이제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F11을 아까 가운데 리셋 스위치라고 했었죠? F11은 딱 정가운데 들어가죠. 지죠. 그리고 LFS라는 그 시뮬레이션 레이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습니다. 꽤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제가 엑셀로 그 엑셀 매크로 돌리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VBA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코딩 관련돼서 배우면서 이것도 한번 소스 공개해서 한번 공개를 해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C로 아두이노 프로 그 올리는 거 분석도 해보고요. 빕 언어를 배웠을 테니까 C 언어는 뭐 금방 할수 있으니까요. 빕의 언어만 익숙해지면 지금 이렇게 양쪽 올라가지고 위 아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야 왼쪽 오른쪽 모니터 다 인치가 틀린데 소프트 TH로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레이싱하는 도중에 왼쪽도 볼 수가 있고 쭉 가다가 코너 나오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오른쪽으로 틀때 이렇게 보아서 쭉틀 수도 있고요. 시야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지금 싱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후진할 때 이렇게 후진해서 갈 수도 있고요. 원래는 후진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이건 망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요. 이건 그 더러트 3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막 사라졌다 생기는 거뭐 그러는 거가 다 더트 3가 소프트 TH도 다운 안 되게 뭐 제가 이것저것 좀 변칙적으로 뭘 실행을 하냐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코딩 강좌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지금 모든 설정을 리셋 시켰는데요. 커트 3를 예를 들면 컨트롤 메뉴 들어가가지고 왼쪽 보기 오른쪽 보기 할때 고개를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을 살짝 돌려주고 오른쪽 보기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딱 돌려주고 위 버튼 누른 다음에 위로 딱 돌려주고 아래로 할때 인사 한번 해준 다음에 레이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 다 가지죠. 이건 처음 딱한 번만 하면 연구 설정에서 저장되는 거고요. 시야를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왼쪽 코너에 차량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끼어 들어가는지, 뭐 그런 것도 다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소프트 TH 마찬가지로 LFS처럼 소프트 TH를 쓰고 있으면 그 DX9라서 소프트 TH를 쓸 수가 있고요. 모니터가 틀렸는 걸 강제로 맞추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 DX12 같은 거나 11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건 소프트 TH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AMD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다 적어둔 거 돼요. AMD는 다 자체 프로그램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DX11이나 12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TH 말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맞추면 됩니다. 지금 이건 여러 대 촬영으로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랠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랠리는 이렇게 한대 촬영만 나와서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껴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유리하게 좀더볼 수가 있고, 이건 랠리입니다. 차량 한 대만 달리는 거죠.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보지 않으니까 거의 경기가 있다는 것도 그런 건데요. 터널 나왔을 때 지금 터널 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보고 터널을 괜히 봤다가 차가 스핀하고 설명 영상을 찍은 건데 엄청 어려워 달리네요. 그리고 조금 이거 끝나면 조금 있다가 프로젝트 카스에도 한번 그대로 설정하는 걸 한번 그대로 보여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DX9인데 프로젝트 카스는 DX11 게임이고요. 원래 인도 7보다 인도 10에서 더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전에 프로젝트 카스 전에 그 레이스 07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나온 그 레이스 07, 이거 DX9로 돌아가는 건데, 푸카 아닙니다. 레공이라고 해서 레이스 07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또 TH가 있으니까 이렇게 트리플도 되고, 그리고 그 아두이노 마이크로 프로랑 MPU 9250 서로 하는 걸로도 잘 적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게임에도 불구하고요. 왜냐면 설정하는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설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코너 컷에서 이렇게 돌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그 트랙 IR 시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본 거고요. 이게 프로젝트 카스입니다. 프로젝트 카스도 설정할 때 아까 더트랑 레공처럼 컨트롤 메뉴 들어가가지고 왼쪽 오른쪽 보고 위 보고 인사 한번 딱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오른쪽 보고 위도 보고 위 보고 그리고 컨트롤 인사 한번 해주고 F1 머신으로 달려보겠습니다. DX11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치가 다른데도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할 수가 있죠. 원래 인도 7보다 인도 10이 더 프레임이 훨씬 잘 나와요. 그 DX12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더 최적화가 잘 되어있나 봐요. 10. 근데 지금 인도 7에서 이건 돌리는 건데요. 멀티부팅으로 깔아놓으시면 더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미끄러져 보겠습니다. 미끄러져서 때도 양쪽 옆을 더잘 살펴서 매너 있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나노랑 다르게 아두이노 마이크로 프로랑
그 NPU 가속 칩셋 같은 경우는, 그냥 가속도 칩셋 같은 경우는 납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납땜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다 납땜하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있는 그 전극 연결 부위 위치만 간단하게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흔들리니까 그냥 작은 브레드보드에다가 그냥 빵틀에다가 끼워 놓고선 납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납이 튀어가지고 보안경 3000짜리 끼고선 납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너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초등학생이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직접 하지 말고,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넋놓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납땜 같은 경우는 주위 어른이나 선생님들에게 꼭 부탁을 하기 바랍니다. 넋놓고 있다가 보면 달궈지는 부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만지다가 다른 데 만지다가 화상 입고 그러는 경우를 종종 봐가지고, 꼭 어린 학생들은 어른이랑 같이 이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